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2일 23번째 연례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행진 대신 퀸즈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샤로니 퀸즈 보루장,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 백구 경찰서 관계자 등 지역 정치인들과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봉사센터,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침묵을 깨고 폭력을 없애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신 피해자 당하신 여성분이 그 얼굴에 멍과 이런 스크래치 마크들이 많으셨는데요. 그거를 다 없앨 동안에 걸린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이란 기간 동안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에 오셔서 서비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 그것도 받아가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다는 거에 저는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다 완치를 하시고 지금은 진짜 한 사회인으로서 지금 이 퀸즈에서 싱글마더이세요.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에 항상 저희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It's a powerful statement, you know, when we're marching silently and we come out here and we do break the silence at the very end of the march. It's a message to everybody out there that it is okay to break that silence. It is okay to speak. It is okay to hear somebody. And it's okay to listen and to give that help that is needed. So that is why it's so very important to have this march, to start with that silence and to break that silence at the end of the march. So that's why I think it's a very powerful message. 매년 침묵 행진에 함께하는 김광희 뉴욕 가정상담소 설립자는 이 침묵 행진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가정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의 단합대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퀸즈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챔핑하면서 서로를 서포트하고 또 알려주고 우리가 할 일을 다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텔레비나 뭐를 보면서도 아, 저 사람들 이렇게 도움이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죽은 듯이 사는가 나도 어딘가에 도움을 받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좋고 가정상담소는 매년 10월 가정폭력 방지의 달을 맞아 침묵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상담소가 운영하는 24시간 한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